이전 벌크 업데이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캐릭터 추천을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캐릭터 추천이니만큼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분들이 키우기 괜찮은 캐릭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8캐릭 전부를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당장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탑3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벌크 업데이트 편 캐릭터 추천 2020년 6월 기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스핀. 방어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 모두 환상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이스핀을 3위로 선정했습니다. 찌르기, 배기, 물리복합 모두 괜찮은 캐릭터이며 이번 이벤트 기준으로는 개인적으로 물리복합 계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모르트아우라는 방어력 무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동스펙 다른 캐릭터보다 강한 데미지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근접 딜러라는 점인데 열심히 패턴 숙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 TCL.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TCL에 대한 추천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TCL 같은 경우 다양한 버프 스킬들과 디버프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모두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파티원까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마법 공격, 마법 방어, 물리복합 이렇게 총 3가지 계열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마법 공격 선택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점은 스킬이 많다 보니 손이 많이 바쁘다는 점과 특유의 스킬 구성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대망의 1위는 리체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캐릭터죠. 공수 양면 밸런스 완벽하고요. 지금 테일즈위버 즐기고 계신 유저분들에게 캐릭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언급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리체를 키우는데 그거 키우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고점이 높은 육각형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일즈위버 하고 싶은데 캐릭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거 키우세요. 추가 순위 녹턴. 그냥 이번 이벤트에서 무기 주잖아요. 10강 무기 뽕맛 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1위부터 3위까지 선정을 해드렸고요.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은 위에 세 캐릭터 중에 하나를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본인이 키우고 싶은 거 키우시는 거예요. 벌크 업데이트 이벤트가 워낙 보상이 좋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키워도 1인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마검사를 좋아하거나 인형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 테일즈위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말 성능만 보고 테일즈위버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말 애정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건 본인이 재밌게 즐기시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밌는 테일즈위버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 확인하니까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